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카이노시스입니다. 저는 제 공방을 자동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 자동화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. 그 일환으로 자동 서랍장을 만들어봤습니다. 작업 과정을 함께 보시죠. 우선 서랍을 만들었습니다. 3개씩 4세트에서 총 12개입니다. 전기배선과 에어라인을 연결해야 해서 일부러 4세트로 만듭니다. 종합 실린더가 장착될 하부판을 각각의 서랍 바닥에 하나씩 더 만드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.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이전에는 힘들었던 작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이번 작업이 딱 그렇습니다.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랍장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쉬울까요?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? 서랍과 공압 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직각 브라켓을 사용했습니다. 이 작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서랍이 열리는 거리와 실린더가 움직이는 거리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. 그래야 열리고 닫히는 마지막 부분이 부드럽게 되거든요. 와셔를 끼워가면서 정밀하게 거리를 조정했습니다.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12채널 소맥 제조기를 분해했습니다. 이걸 만드는데도 몇 시간 걸렸어서 이대로 놔두고 부품을 한 세트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집사람이 단호합니다. 됐고 분해해서 사용해요. 그래서 소맥 제조기는 이제 영상으로만 존재하네요.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?
총 4세트의 서랍장 중 하나에 솔레노이드와 무선 수신 장치를 장착했습니다. 그리고 이 서랍장에서 커넥터를 연결해서 나머지 세 세트의 서랍장과 연결하게 만들었습니다. 네 개의 서랍장을 모두 연결했습니다. 드디어 작동이 되네요. 무선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해당 서랍이 열리고 한번 더 누르면 닫힙니다. 무선 스위치를 누르는 것에 맞춰서 그 번호의 솔레노이드가 켜지고 꺼지는 게 보입니다. 테이블을 만들어서 서랍장을 아래쪽에 넣었습니다. 각각의 서랍에는 번호와 스위치도 설치했습니다.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. 뼈대는 2x4인치 목재를 사용했고 상부는 자작나무 합판을 얹었습니다. 말씀드렸었죠? 테이블 정도는 이제 1시간 안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서랍이 열리고 닫힐 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선을 코일로 만들었습니다. 코일 전선은 스위치 자체의 LED를 켜는 전선과 서랍 구동을 위한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닥의 전선을 사용했습니다. 전기선 작업은 복잡해 보이지만 솔레노이드 연결법을 알고 계신다면 복잡하진 않습니다.
네 세트의 서랍장은 커넥터로 서로 연결됩니다. 서랍에 번호표를 붙여서 완성했습니다. 서랍마다 예쁜 LED 스위치를 설치했고 무선 스위치로도 동작이 됩니다. 이 작품은 지금 봐도 아주 아름답습니다. 제가 만든 구동되는 작품 중에 1등이라 생각됩니다. 서랍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추가했습니다. 자, 무선 스위치로 잘 열리고 닫힙니다.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이 작품을 만들고 가장 심란했던 건 서랍을 손으로 열고 닫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? 라는 댓글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DIY라는 걸 이해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. 물론 손으로 열 수 있죠. 발로는 못 열겠습니까? 농담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알려주세요. 너무 궁금하네요.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